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냥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여성 괴한 사건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게임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냥빠의 일상 채널 가보시면은 이 그때 그 생방송을 했던 그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게임 생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 방충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창문에 이렇게 딱 여성분의 얼굴이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이어폰과 게임을 하고 있는 컨트롤러를 집어 던지고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방충망을 열고 창문도 하나를 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창문이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창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놀래가지고 제가 그 왠지 창문이 열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잡아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이제 떨려가지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못했었는데 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입에다가 대고 이렇게 조금 생각 없는 청소년분이 여성 청소년분이 담배를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일단은 바로 핸드폰을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약간 뒤로 이렇게 쓱 빠지더라고요. 어둠 속으로 쓱 들어가길래 112에다 신고를 하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112에 이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현관문으로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그 여성분을 잡으려고. 이것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그 여성분이 정말로 이제 미친 여성분이었으면은 그 가방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막 손에 막 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 여성분을 제가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 여성분이 아 자기가 혹시 지금 뭘 잘못을 했냐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냐.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라. 본인이 이렇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남성분이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똑똑거리면서 창문을 열려고 했다 라고 반대로 생각해봐라 했더니 그 여성분이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진도 다 찍어놨고 이제 지금 경찰분들한테 신고도 했으니까 경찰들 오면은 그때 한번 얘기하셔라. 그러니까 여성분이 알겠다, 경찰분들 오면은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저기 잠깐만 기다려라, 어차피 내가 사진을 찍어놔서 지금 도망가면 더 가중처벌만 받는다 라고 하고 집으로 와서 그때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신고를 하고 이제 다시 나가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신고를 하면은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도망가더라고요. 어허. 여성분이 도망가고 한 1, 2분 후에 바로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고를 했을 때 젊은 여성분이 제 창문을 뭔가 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은 경찰분들은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약간 수상해 보이는 여성분이 있나? 약간 순찰 같은 거를 돌면서 저희 집에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팀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두 팀 이렇게 나눠져서 저희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일단 그렇게 수상해 보이는 여성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실제로 잡아도 처벌 같은 게 어렵다. 근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경찰관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관분들이 나온 약간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즐겨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고를 안 했던 이유도 이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리지도 못하고 또 그 후에 약간 보복성으로 또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신고를 안 했었어요. 저도 경찰관분들한테 아 네 맞습니다, 괜히 또 헛걸음하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경찰관분들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신고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이런 시민분들 지켜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경찰관분들을 부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바쁘실 텐데 진짜 너무 죄송하고 안심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제 경찰관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네. 그렇게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성분은 따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거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꾸렁이가 가끔씩 바깥을 한 번씩 보라고 이 블라인드 같은 걸 해놓지 않은 건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실제로 오셨을 때는 써니기와 꾸렁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추석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이어가지고 제가 써니기랑 꾸렁이를 호텔에다가 맡겨놨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기들이 혹시 놀라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애기들은 놀라지 않았고요. 저만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심장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전 맨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끝나게 됐고요.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여성분이 방충망을 찢었다 라고 하시는데 찢은 게 절대 아니고요. 방충망을 열은 것 뿐입니다. 침입 시도?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 너무 그렇게 크게 와전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아무렇지도 않고요. 창문을 일단 블라인드를 간단하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네, 별거 없어요. 그땐 놀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뿅.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